네, 오늘은 하락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HPSP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파라다이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는 하락장 전망하면서 선익시스템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며 K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HK이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바로 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2500선 뚫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2500선에서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그러죠. 일목균형표, 일목산인이 만든 주봉 자리에 엄청난 저항대가 있습니다. 자, 이 2500이 뚫기가 어려운 이유는 또 그 자리에 매물대가 놓여 있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증시라는 것이 더 수급이 크게 들어와야지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좀 더 이상의 호재, 단기적으로 2200에서 2500까지의 상승이 있었고요. 숨고르기가 좀 예상된다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증시 바닥에서는요. 악재가 풍년이죠. 악재가 풍년입니다. 최근에 2200대 악재 풍년이었고 3300에서는 호재 풍년이었죠. 자, 비관적일 때 주식시장은 상승합니다. 자, 아시아 증시는 저는 저평가됐다고 보고요. 부동산은 고평가됐어요. 부동산은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주식은 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도 부동산의 시대가 아니라 주식시장의 주식의 시대가 돼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또 미국도 고평가입니다. 근데 아시아 증시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워렌 버핏은 TSMC를 매수했고 작년에죠. 작년 TSMC. 블랙록은 바이두를 매수했다. 아시아 증시를 매수했죠. 아시아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반전이고요. 저는 어쨌건 그래도 2500대 저항대는 저는 뚫기는 힘들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인공지능, AI 섹터 큰 시장을 캐리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될 것이다 봐지고요. 조정 이후에 저는 2차 랠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큰 좀 기간 조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인공지능 시대, 챗봇 시대가 오고 있죠. 그런 쪽에 대한 투자는 이제 과거 전기차의 5년 전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당분간 2차 랠리, 당분간 2500선을 뚫기는 힘들 것으로 보시면서 장기 조정 이후에 2차 랠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이사님. 자,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미국 시장이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상승 출발했는데 그래도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죠. 근데 국내 시장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미국 시장, 국내 시장 2월달 들어서 1월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 2월 들어서는 매물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상승 탄력 약해졌고요. 1월 말부터 국내 증시 지금 이 레벨 포인트 2478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차익 매물 나오고 국내 시장 차익 매물 나오지만 지수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조금 묶여있는 거지 여기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반도체 분위기 좋죠. 그리고 테슬라 지금 52주 신저가 대비해서 거의 100% 올랐습니다. 이 전기차, 2차 전지도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분위기가 나빠졌다라기보다는 매수하는 자금도 있고 파는 자금도 있고 그래서 좀 맞서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수의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지수는 좀 묶여있지만 이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 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실적 좋은 종목들, 최근에 실적 좋은 종목들은 시장의 조정과 상관없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도 이 MGM이라든지 이런 이 레저 쪽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어제도 미국 시장 조정 나왔지만 상승하는 모습들 나왔던 것처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 초대형주보다는 시가총액 조금 낮은 종목들 좀 더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지수가 좀 묶여있더라도 여기서 지수가 묶여있다는 뿐이지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도 낮고요. 상승할 가능성도 좀 낮은 거거든요. 이 안에서 종목별 플레이. 근데 종목별 플레이를 할 때에 방점은 실적에
방점을 찍으셔서 종목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지금 호전이 되는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시가총액도 최상위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반신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면서 또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반도체 우리나라 좋습니다. 해외에서도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것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시대에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요. 지금까지 썼던 반도체 수요의 10배 이상이 더 들어갈 것이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AI 시대에 미국 인공지능 시장 주도주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였죠. 인공지능 칩 수요가 늘어난다면 실적이 탄탄한 기업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면서 자, 이 기업 HPSP라는 회사입니다. HP 한국 회사죠. HPSP. ROE가 30이에요. 영업이익이 980억인데 1,800억 팔아서 1,0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1,800억 팔아서 1,000억 영업이익 있나요? 탄탄한 마켓 장악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 매출액 2,600억에 영업이익 1,500억 기록할 것이다. 뭐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제 고압 열처리 반도체 기업인데요. 반도체 종목에서는 저는 뭐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적 주다 말씀드리면서 절대 저평가인 이 기업 영업이익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요거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저의 주식 오픈 채팅방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HPSP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오늘 파라다이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좀 섹터별로 좀 추려야 되는데 가장 좀 편안하게 추릴 수 있는 게 리오프닝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뭐 항공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쪽 종목들은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파라다이스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22년도 하반기부터 일본인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인 VIP 이 방문객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올라가는데 이 너무 하반기에 왔죠. 한 12월 정도부터 일본인 VIP들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 하지만 4분기 후반부 부터 들어와 있던 이 일본인 VIP들이 23년도는 확실하게 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굉장히 힘들었죠. 카지노도. 근데 그 3년 동안 크게 두 번의 구조조정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고정비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비용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 드라백은 이 한 거의 80% 이상 거의 회복을 해놨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비용은 줄어들었다.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중국 방문객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있지만 확실히 들어오겠죠. 단기간 안에 중국 방문객도 확실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인까지 들어온다라면은 실적은 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